요즘 스페셜티 커피 시장에 가향 커피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도 관련된 질문들 정말 많이 받고 있는데요. 지금 제가 하는 말이 꼭 정답이라고 할순 없지만 제 시각에서 드릴 수 있는 이야기란 건 있을 것 같습니다. 제 채널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예전부터 해오던 방식이라고 해서 또는 권위 있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거나 받아들인 것은 경계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었거든요. 실제로 이치에 맞는지, 현대에도 적용 가능한 이야기인지를 따져봐야 올바른 판단을 할 확률이 올라가겠죠. 많은 바리스타들 중에, 이 사람은 좀 남다른 것 같은데? 라는 분이 한분 있습니다. 저랑은 사실 뭐 일면식도 없는 바리스타이긴 한데, 그분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, 야, 저 사람은 기본적으로 생각이 깊은 사람인데?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. 무조건적으로 남이 만들어 놓은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, 본인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굉장히 호감이더라고요. 저랑 닮은 것 같기도 하고. 어제도 상당히 심도 있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. 저도 뭐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. 근데 마지막에 결론을 듣고 나니까 여기 퀘스천 마크가 이게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. 어제 제가 들은 이야기는 품질의 시대는 끝난 것으로 보이고 뭐 환경 파괴와 함께 스페셜티 커피 시장은 곧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. 환경 파괴는 정해진 길이다. 가공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지 않는 건 잘못된 일이고, 공개한 것들도 믿을 수가 없다. 가공 방식만으로 고부가치를 만들어내는 농부가 생겨났고, 그 모습을 지켜보던 농부들은 돈을 벌기 위해 모조리 그 일에 달려들 거고, 그 흐름은 바꿀 수 없는 것이다. 라면서 현상을 우선 짚었었죠. 근데 그 현상을 보면서 내린 결론이 저랑은 많이 달랐거든요. 이런 가공 방식의 추세는 거스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좋던 싫던 하나의 장르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결론이었죠.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갑갑한 느낌도 들고, 아, 이게 이렇게 결론이 나도 되는 건가? 단순히 이런 미래가 오는 게 싫어서 내 의견과 달라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. 무언가를 판매하는 사람은 소비자의 이익까지 챙길 때 좋은 판매자라고 할수 있거든요. 그 이익에는 당연히 소비자의 건강도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요. 생산자의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소비자들에게 사실을 숨기고 판매하는 커피를 하나의 장르로 인정하자 라는 의견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합니다. 좀 거칠게 이야기를 해서 돈에 눈이 돌아간 사람이 우리의 건강 따위에 신경을 쓸까요? 이걸 인정을 해주면요. 돈 벌기 위해서 우리 속여도 괜찮아 라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. 잘하고 있는 선량한 생산자들한테도요. 오히려 이런 커피들, 건강에 대한 고민이 1도 없이 마구잡이로 만든 커피는 소비자들이 절대 사 먹어주면 안 돼요. 그래서 그런 짓을 하면 패가 망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남겨야 됩니다. 그리고 소비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성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. 그런 신호를 보내야 돼요. 그것이 소비자가 보여줄 수 있는 힘이고, 그게 바로 우리의 권리를 챙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. 저는 20대 후반에 가습기 살균제를 엄청 썼었거든요. 당시에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은 정말 많이 죽었어요. 제가 살아있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. 아픈 채로 살아남은 거예요. 근데 살균제 때문에 이런 병이 왔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. 건강은 그런 거예요. 바로 드러나지가 않아요. 서서히 망가져서 평생 동안 고통을 주죠. 우리가 20만 년 동안 먹던 것들이란 게 있거든요. 주로 자연에서 얻은 식품들이고요. 인공적으로 가공한 음식들이 우리 식탁에 올려져서 대중화가 된건 근현대 100년 안쪽입니다. 갑자기 우리 몸이 적응하지 못하는 음식들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. 그 결과로 뭐 다양한 피부병도 생기고요. 합병증도 늘고 많은 전문가들이 관련 메시지를 보내고 있죠. 인공적인 가공 방식은 검증을 하고 또 검증을 해도 안심할 수 없는 부분들이란 게 있습니다. 이렇게 급조된 가공 방식의 커피들은 분명히 위험합니다. 그리고 환경 파괴는 막을 수 없는 부분이 아니에요. 나 하나쯤 할때 막기 어려운 거예요.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, 아니 되살리기 위해 작은 것 하나라도 노력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. 이것이 우리가 좋은 커피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즐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상 커피보다 당신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커피 디자이너 JB였습니다.